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께서는 김성은 장관의 귀신 잡는 해병을 모시고 3년간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만일에 6.25 전쟁 시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만 생각하는데 김성은 해병대가 통영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박찬종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로 보면 원로 측에 들어갑니다. 제가 19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은 88세니까 저도 이제 원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1961년에 육군사관학교 17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월남전도 참전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반미 데모가 아주 크게 달아있고 특히 이 좌파 그 반미 데모 하는 사람들이 미군 소령을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얼굴에 피가 흘리는 그런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때 6.25 전쟁 시에 183만이 로테이션으로 참전하고 또 이 부상당해서 이 사망한 사람까지 치면은 한 5만 5천 명의 희생 그리고 많은 경제 원조를 해서 그리고 휴전 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 그 미국에서 이 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체 미국의 무언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성우의 사무총장인데 백선엽 장군님과 그리고 유병현 장군님 육해공군 총장하는 분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분들 12분을 모시고 미국에 갔습니다.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마침 우리가 그 6월 24일 날 그 6.25 전쟁 직전에 갔는데 그때 홍성철 그 주미대사가 미국에 있는 패컬티 멤버 300명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백선영 보고 유병현 장군이 가시니까 그 행사를 그 백선영 장군하고 유병현 장군이 행사를 대신 진행해라 이래가지고 근데 백선영 장군께서 영어를 그렇게 연설을 잘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종북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기에 비쳤던 이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러니까 거기서 큰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백선엽 장군께서 이 워커, 빈프리트 리츠윅 그리고 한국을 도와준 마샬 이런 묘역을 일일이 우리가 참배를 해야 돼. 일일이 참배를 하고 또 오후에는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벌티모어 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찾아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장진호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 해병 1사단 부상병이 아직 12명이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눈이 먼 사람, 두 다리가 잘려져 있는 사람, 평생을 거기서 입원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보훈병원에 가면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은 우리를 보든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자기들이 6.25 참전할 때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국가가 가라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죽고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10대 강국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제가 영어 한마디로 I am very glad. I am very happy. 거꾸로 우리를 위원하고 그때 임종민
임종민 해병대 사령관 했었죠? 우리 박장군이. 네. 근데 같은 해병이라고 또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깨 동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이번에 있는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박찬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66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할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꼴찌에서 두 번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 잡는 해병을 길러낸 그 김성원 장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